안녕하세요. 평생 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의 리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명 건보공단이라고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만 보면 일단 공공기관이니 고객인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거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걸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공단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 체계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략 목표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목표만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두지 않았을까요? 지속 가능하고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돈을 미리 확보해 놓고 관리도 잘하고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체계도 만들겠다고 하네요. 잠시 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말, 이를 위한 정책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논쟁의 여지가 되었을까요? 보장을 더 많이 해준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인 저로서는 좋은 말같이 들리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9일에 발표했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도 불리는 이 이슈에 관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서요. 하지만 의료보험 보장률은 60%대로 OECD 평균인 8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문재인 케어입니다. 어떻게 높이냐고요? 바로 비급여의 급여와 의료비 지원 상한액 설정 및 관리, 재난적 상황에 대한 의료비 적극 지원을 통해서 5년 동안 30조 원가량을 투자해 의료보험 보장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급여화, 즉 건강보험권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되는 의료의 보장성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가 더 빨리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보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아예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급여의 급여화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수가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의료수가는 의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의 수익이죠. 현재 급여화된 항목의 가격은 국가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게 원가 이하라 비급여 항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 급여화시켜버리면 수익은 적어지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누구랑이라는지 모르는데, 부부가 어딨나요?